예, 안녕하세요. 보험인 서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. 암 진단비를 2천만 원으로 가입할까? 3천만 원으로 가입할까? 5천만 원으로 가입할까? 네,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정말로 제가 보험 상담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. 암보험 상담하다 보면, 암 진단비를 2천만 원으로 해야 되나요? 3천만 원으로 해야 되나요? 5천만 원으로 해야 되나요? 요 상담 진짜 많이 하거든요. 네, 진짜 많이 하는데, 그뭐 제가 답변도 진짜 많이 해드렸겠죠. 네, 진짜 많이 해드렸습니다. 근데 뭐 어쨌든 상담하다 보면 또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,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근데 아무튼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답을. 네, 암 진단비는 2천만 원으로 가입해야 되는지, 3천만 원으로 가입해야 되는지, 5천만 원으로 가입해야 되는지. 자, 보시면 제가 제안서들을 이렇게 쭉 설계를 해봤는데, 일단 이 제안서는요, 제가 이제 영상을 위해서 가제안서를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. 45세 남성분 기준으로, 그리고 사무직이십니다. 사무직 남성분, 45세 남성분 기준으로 설계를 한 제안서이고요. 20년납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해봤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제안서도 다 동일합니다. 동일하고, 특약들이 제가 이제 암진단비 뭐 이제 설계를 하긴 했지만, 아래 특약들, 뭐 유사암진단비라던가, 뇌혈관질환 진단비,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, 각각 가입금액 1,000만 원씩 있고, 뇌혈관질환,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, 그리고 상해 질병 수술비, 82대 질병 수술비, 골절 진단비 수술비, 뭐 이런 부분,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까지 이렇게 쭉 설계를 해봤는데요. 이두 번째, 세 번째 제안서도 아래 특약들은 다 동일하게 설계를 했습니다. 아래 특약들은 다 동일하고, 암 진단비만 2천만 원, 3천만 원, 5천만 원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. 그랬을 때, 자, 어떤 걸 비교해 보면 될까요? 진짜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. 다른 거다 똑같이 했을 때, 다 똑같이 했을 때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. 뭐냐면 보험료예요. 네, 보험료.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시겠습니다. 자, 45세 사무직 남성분 기준으로 20년납 100세 만기로 설계를 했는데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39,780원 나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 또는 보험회사나 상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시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. 20년납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하면 39,780원이 나온다. 그런데 다른 조건 다 동일하게 설계했습니다. 다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암 진단비만 2천에서 3천만 원 높였습니다. 그랬을 때 보험료는 59,670원입니다. 39,780원에서 59,670원으로 대략 2만 원 조금만 되게 올랐어요. 2만 원 조금만 되게. 2만 원 조금만 되게 올랐어요. 그러면 5천만 원일 때는 어떠냐? 5천만 원일 때는 99,450원입니다. 99,450원. 그러면 결론적으로 39,780원, 59,670원, 99,450원. 네. 이 보험료의 차이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이 보험료의 차이에 대해서. 이 전체 보험료를 따져봤을 때, 전체 보험료를 따져봤을 때, 암진단비가 2천만 원일 때는 전체 보험료가 11만 210원. 이렇게 되고,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일 때는 13만 100원이 되고, 암진단비가 5천만 원일 때 16만 9,880원이 됩니다. 네. 이렇게, 이제 보험료가 이렇게 되는데, 암진단비를 2천만 원으로 또는 3천만 원, 5천만 원으로 설계했을 때, 그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이 총보험료가 될수 있겠어요. 총보험료가. 이게 요 아래 특약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전체 보험료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. 네. 그렇기 때문에, 내가 암진단비를 뭐 진짜 막한 5천만 원은 못해도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런데 보험료가 막 비싸요. 너무 비싸. 전체 보험료가 너무 비싸. 그럼 요 아래 있는 특약들을 좀 삭제를 하거나 줄이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여기 있는 특약들 다 넣어야 돼요. 무조건 넣어야 돼. 이거 안 넣으면 안 돼. 근데 이제 5천만 원 하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암진단비를 2천만 원으로 설계할까, 3천만 원으로 설계할까, 5천만 원 설계할까는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보험료예요. 보험료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, 두 번째는 같이 가입하는 특약들입니다. 같이 가입하는 특약들. 아니면 또는 내가 다른 이미 가입한 보험들이 있어요. 그 보험들에서 나입하는 어떤 보험료들을 보는 거죠. 네. 그래서 두 번째도 사실 보험료긴 한데, 근데 같이 가입하는 또는 이미 유지하고 있는 보험들에서 나입하고 있는 그런 보험료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암진단비 2천만 원, 3천만 원, 5천만 원 중에 어떤 가입금액을 선택하면 되는지는 내가 나입할 수 있는 만큼, 네. 내가 나입할 수 있는 만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.
설령 내가 진짜 5천만 원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월급이 조금 안 돼요. 네, 이거 진짜 못 내겠어. 근데 그래도 5천만 원은 무조건 이제 가입을 해야겠어요. 또 그러면은 알바라도 하셔야 됩니다. 알바라도. 네, 알바라도 하셔서 네, 5천만 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얌진담비 2천만 원으로, 3천만 원으로, 5천만 원으로 설계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까? 보험료가 제일 중요하다. 네. 납입할 수 있을 만큼 가입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무조건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보험료를 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입하시면 안 된다. 네.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네,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암에 걸리면은 뭐 치료비가 무조건 요만큼은 나오니까 못해도 5천만 원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면 보험 설계를 하다 보면 5천만 원 설계를 하잖아요. 그러면 보험료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특약만 해서 거진 10만 원이에요. 네, 거진 10만 원이죠. 10만 원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. 물론 피보험자의 뭐 성별이나 나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면 보험의 상품이나 뭐 회사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것보다 저렴하게 설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암진단비가 원래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. 보험료가. 네, 보험료가 마냥 저렴하거나 그런 특약이 아니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중에 암치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가 이만큼 들 거니까 무조건 준비를 이만큼 하세요. 이런 설명보다는 그냥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낼 수 있는 만큼 가입하셔라. 나머지는 어쩔 수 없다. 네, 뭐 그 이상 만약에 뭐 병원비가 나왔어요. 막 내가 3천만 원을 가입하는데 암치료하느라 이제 병원비랑 6천만 원, 7천만 원 썼어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암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거고 애초에 가입 당시 말하는 거죠. 가입 당시에 누가 나중에 암 걸릴지 알고 가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네, 없습니다. 네, 없고 또 설령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가 다 가지각색이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5천만 원 암진단비 가입해라. 막 이런 거는요. 고객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부담이 되거나 뭐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암진단비는 그냥 이제 납입할 수 있는 만큼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만큼 책정하셔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암진단비를 2천만 원으로 가입할지 3천만 원으로 가입할지 5천만 원으로 가입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. 사실 이 내용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난해하기도 하고 참 제가 답변해드리기 어려워요. 사실은 왜냐하면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고객님들마다 생각이 또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제가 정말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참 답변해드릴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난처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막 그런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.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납입하는 보험료다. 네, 보험료가 제일 중요하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영상 내용 잘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보장 분석이나 증권 분석, 보험 리모델링 상담 필요하시면 보험인 서울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.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